저 차 타. 아, 아 진짜 적응이 안 돼요. 오랜만에 들어가. 아 오랜만이다 진짜. 아 거의 세네 달? 나중에 생각지도 못했는데 감사할 뿐입니다. 그런 응원 덕분에 이렇게 좋은 성적과 좋은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더욱더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식상해 식상해. 안녕하세요 김현우입니다. 울산에서 데뷔는 못했지만 프로에서 경기는 못했지만 그래도 유소년임에도 불구하고 월드컵 동안 울산 팬분들이 많은 응원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정말 울산 팬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꼭 울산으로 돌아와서 좋은 모습 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울산에 대한 감사함을 항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좋은 컨셉을 말하기는. 안녕하세요. 저 울산현대 유소년 출신 지금 대학 연세대학교 다니고 있는 최준이라고 합니다. 아직 프로 선수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많은 팬분들이 응원해 주셔가지고 월드컵에서 더 열심히 뛰고 더 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른 울산으로 돌아와서 경기장 분수구장에서 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월드컵 우승 파이팅! 자 이쪽으로 한번 봐주세요. 울산이란 울산에서 축구를 했고 이제 울산이 프로팀 선수들도 다 잘하고 있기 때문에 또 자부심을 느끼고 있고 제가 또 이제 대학교에서 더 잘해서 빨리 울산으로 돌아와서 울산을 더 빛낼 수 있는 선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저 고향은 부산인데 울산에서 더 어릴 때부터 오래 축구해가지고 저한테 더 모르겠어요. 부산 사람인지 울산 사람인지 잘 모르겠는데 제 집 같은 곳인 것 같아요. 너무 좋고 울산 오면 너무 오랜만에 왔는데 제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지금 집 같은 저는 아직 울산현대 입단을 하지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울산 시민분 팬분들께서 저희 현대고 선수를 많이 응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폴란드에서 경기를 할 때마다 저희 세 명은 항상 울산에서 응원해 주시는 분들 생각하면서 그리고 전국에서 저희를 응원해 주시는 분들 생각하면서 더 열심히 뛰었고 저희 울산을 더 알리기 위해 그리고 한국 축구를 더 알리기 위해 더 열심히 뛰었던 것 같아요. 울산 기자 팬이시기 때문에 울산 선수로 저는 울산에서 지금 윤영산 선수가 굉장히 잘하고 있잖아요. 빌드업도 좋고 뭐 스피드도 좋고 고등학교 때부터 프로팀에 계시던 이제 김태환 선수 이제 원래 그 선수분도 이제 윙이셨는데 이제 저랑 비슷하게도 사이드 수비수를 보고 있길래 고등학교 때도 많이 지켜본 선수인데 지금도 대표팀도 많이 대표팀도 한 번 가셨고 그래서 많이 보고 있어요. 저한테는 골절 득점을 하니까 골 넣는 수비수라고 말해주시는 것 같은데 그럴 때가 너무 기분이 좋고 그런 별명 때문이라도 또 코너킥이나 세트피스 때 올라가서 더 골을 넣으려고 노력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애들이 친구들이나 이제 고등학교 때 경기를 봐주시는 분들이 치타라고 많이 불러주셨거든요. 저는 그 별명도 마음에 들고 아직까지 별명이 뭐냐고 물어보셨죠. 치타라고 하고 있어요. 회원님이 안 배우십니다.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전국을 휩쓸었던 애들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그래도 기대를 많이 했고 물론 이제 우승까지 했으면 좋았는데 이 준우승 자체만 해도 우리나라 축구 새 역사를 그런
그 자체만 해도 진짜 자랑스럽다, 그지? 아, 형 진짜 고생했어. 우리나라 첫 골 멋있었고. 그 다음에 준이 진짜 우리 제일 아름다운 골 아이가. 어? 강인이 형 그 눈이 맞았다 하던데. 확실했던 거야? 네. 이야, 진짜 멋있었어. 아이고, 앞으로도 계속 이제 시작이니까 더 큰 선수로 대성하길 바래. 잘할 수 있지? 네. 여러분들의 반응을 보니까 내 이야기가 길어져서 안 되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1학년들은 잘 모르는 애들인데 3학년 애들은 아니까 갑자기 쟤들도 3학년도 있고 뭐 1학년 애들 고등학교 때 생각나나 나갔는데 좀 많이 커졌는데 얼굴도 더 좀 많이 여기까지 노 코멘트 고등님들 잘했으면 좋겠고 꼭 이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화이팅 오늘 하루 월드컵 끝나고 나서 한국 오니까 여기가 진짜 대단했는데 또 울산 와가지고 이렇게 많은 시장님이시나 또 현대중공업 다 초대해 주셔가지고 매우 감사드리고 지금 이제 현대고등학교 울산 대표 선발전 보러 왔는데 고등학교 제 후배들이 또 더 오늘 경기도 잘해서 전국체전 대표로 나가서 또 울산을 알리고 현대고등학교를 알릴 수 있는 또 좋은 성적 거둘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루 정말 힘들었지만 즐거운 하루였어요. 이런 걸 더 경험도 언제 해보겠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요? 집 같은 울산에 와서 너무 좋았고 또 현대고 후배님들이랑 또 많은 울산 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너무 제가 더 감사하고 행복하고 더 앞으로 열심히 해야겠다고 또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울산 와서 동기부여였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이 많이 지켜봐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